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주전 소식 받아가시오! 아이씨고! 어와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에? 우리 사는 세상 쩐이 중허고 중얼진데 그 쩐이 어디 쉽게 손에 잡히겠느냐. 그치. 이쪽에서는 얼마를 불렸네, 저쪽에서는 쩐 좀 만졌네 야단을 하는디. 여기서 그 쩐 얘기를 해준다고 하니 그냥 갈 수가 있나. 아이씨고. 귀에 휙 하고 날아와 착 하고 붙는 쩐의 밝은 이야기꾼들이 판을 벌렸는디.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가랴. 그러지. 듣고 보니 어느새 행복회로 과부하구나. 어머. 모사와 거짓놈 전하는 이 세상 유익한 소식 명확하게 알려주는 나만 듣고 싶은 그 쩐 얘기가 무엇인고 허니 바로 주전이었다. 삼국이 끊임없이 한강 유역과 이 김제 만경평의 곡창지대를 심지어 바다 건너에 일본도 와서 차지하려고 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 군사가 와가지고 넌 누구 편이야? 그러면 저 신라 편인데요? 그럼 바로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워지죠. 백제 편인데요? 해도 마찬가지. 이번 백제가 고구려가 왔다가 나간 다음에 백제가 와서 너 고구려 편이었다면서 어대요? 제가 무슨 고구려 편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 편인지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하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께는 고구려였다가 어저께는 백제였는데 오늘은 신라 편인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그 얼마 전에 짧은 동영상을 보다가 거기서 봤던 게 딱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물건을 서로 사고 파는데 밀당을 서로 하다 보면 충청도 분들은 얼마 줄 건데요? 라고 이제 툭 던지신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칼자루로 상대방한테 던져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올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갑자기 확 났어요. 네. 그래서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중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아,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하죠. 일본의 상황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일본이 한때는 미국의 국민 총 생산의 70%까지 갔다가 하루아침에 플라자 합의 240엔에서 120엔 달러당 120엔으로 떨어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가져왔고 독일도 세계 2위의 제조업 강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견제를 받고 나토 속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중국이 이제 2035년이면 미국의 총생산을 넘어가는 겁니까? 저는 뭐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존경받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이제 중국에 계속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는 안 끝나죠. 왜? 체제의 싸움이니까. 정치 권력과 중국의 소위 말하는 인민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려면 르네상스 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명이 있어야 될 텐데 쉬울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은 성장하겠죠. 미국은 플랫폼을 갖고 있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한쪽 편에 들어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을 4대 강국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샌드위치 경제인이 계속 망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어렵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법 올라왔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죠. 필요한 사람은 쉽게 주면 안 되죠. 지금야말로 충청도식 외교를 하면서 친구인 듯, 예, 친구인 네. 듯, 친구 아닌? 뭐, 얘기가 더 진행되면 드릴 말씀도 많지만 지금은 누가 이긴다고 판단할 그런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네. 아까 선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 어떤 것은 주고받고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들끼리 그걸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든 그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서름 속에 지금 있는 건데 네. 과거보다는 좀 낮았잖아요 지금요. 네. 폄하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한테 더 줄 수 있는 쪽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상황에서는요. 경제적 형편이나 아니 먹고 사는 형편이 비슷하면은 우리한테 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더 나은 쪽이 더 줄 게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키우거나 우리의 기업의 힘이 커지면은 함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큰 기업이 나오고 굉장히 강한 부국이 되는 걸 우리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바라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 기업을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쪽에 껴가지고 아니 좀 크면은 다 죽이는데 빅파마들이나 그 빅테크들이 전 세계 조그만 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기업들 M&A 해버리잖아요. 네. 중국도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엔터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한 500억 투자한대. 그럼 막 주가도 엄청 오르고 막 우리 막 환호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력은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네. 걔네한테 넘어가고. 네. 이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와서 네. 우리나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규제나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스스로의 마인드나 정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식시장 안에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의 부침이 없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계속 투자를 해주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탄탄하게 믿어주면서 투자해주는 기업들이 후퇴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서 이 패권 전쟁이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 부분 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경제나 주식시장을 당분간 괴롭힐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나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도까지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셨었잖아요. 우리 경제나 우리나라가 양국에게 다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있는데 문제는 그 기회 중에 무엇을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될 건가. 그거는 조금 발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우리 10년 동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 쪽으로 붙어서 성과가 좋았었던 산업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혜를 많이 봤었고 중국이 힘을 낼 때 우리가 수혜를 받았었던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자본재 산업들이라든지 철강, 뭐 조선, 한류 붐이 불었을 때 여행주라든지 네. 화장품주나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딘가에 손을 대야 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네. 팬데믹 이후에 현재까지는 아직은 미국 쪽에 붙었을 때가 성과를 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한 5년 정도나 이거를 조금 기간을 길게 놓고 본다면 저는 중국 쪽으로 붙는 게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체제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알리고 우리가 대등한 관계라는 거를 하려면은 소비 진정은 계속적으로 유도해야 될 필요가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악물고 중국에서 버텼었던 우리 기업들이 결국에는 성과를 내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 수혜주들이 유망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저는 구분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구조적 성장주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사실 구조적 성장주라는 게 우리 얘기하는 4차 산업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환경과 관련된 주식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든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데를 추종하면서 쫓아가고 지금까지 제가 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기업들의 밴더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미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있고 중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미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플랫폼 회사를 추종하면서 같이 쫓아갈 수 있는 기업들 얘네들은 그쪽에서 보는 거고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 공예산업들 국기업들 뭐 정유화학, 조선, 철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지금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는 쪽으로 진출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약간 구분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산업에 속해 있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수출 또는 내수를 어디에 하는가 이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거는 당연히 중국을 쫓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의 사이즈나 아니면 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에 우리 가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기회가 있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적 성장주들은 미국을 계속해서 쫓아가야지만 된다라고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동남아나 뭐 인도나 다른 데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때문에 피해만 부각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행태였는데 그렇죠. 양쪽의 이 패권 싸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훈장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이미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생산하지 못하고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라든가 또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사회적 시스템 이게 결국 문화라는 거죠. 내가 성공했어 라고 들고 흔들 수 있는 트로피와 같은 국가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뽕에 취해서 이런 옷 입었다고 국뽕에 취해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누구일 것이냐를 우리가 왜 결정해야 되냐는 거죠. 그야말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몸값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미국이 이길 거야 중국이 이길 거야 라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산업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품들 길게 가야겠죠? 그쪽으로? 아, 그렇죠. 네. 아까부터 제가 계속 답답해야 한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갖고 있는 우리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거 알겠는데 우리 주차를 하면서도 그걸 그렇게 답답함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정치적으로 규제나 이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만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 네. 그래서 한동안 유럽식 자본주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중소기업들이 정말 탄탄한 기업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이유들은 머슴을 살아도 대갓집에서 살아라 라는 것처럼 대갓집에 어디에 붙을 것인가를 지금 논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머슴들이 어느 한순간 자각을 하게 되면 대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대감의 운명을. 그게 자각한 대중의 효과고 혁신의 결과고 결국은 마지막에 소비해주는 가장 많은 인구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패권 전쟁 속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편에 서야 살아남을 것인가 이미 잘 살아나고 있고 이미 증명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아주 멋진 부분들을 발견해보고 함께 성장시키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하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으면 네. 좋겠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나눈 얘기들을 한 2, 3년 전에 만약 이런 영상을 보게 됐다면 뜬구름 잡는 소리하거나 상상 속에 산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맞아요. 영상이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미중 이슈라는 부분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알아왔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인식을 하신다라면 여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투자 기회들을 얻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씨구 하늘은 패권을 두고 어느 날에는 세금 두고 신랑이니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도심초사 좌불안 서울의 싸움에 우리 등만 터지네 여보시오 미국님 네 중국님 네 그만들 좀 싸우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하기 짝이 없네 경제 풍파 이겨내고 갈 길을 찾자면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의연한 방도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ESG에 대한 이슈 등이 생소한 이슈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될 변화인 건가?
반짝 등장한 이슈인가 사실 이런 구분부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뭐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ESG고 표준이 있느냐. 아, 네. 모호하지만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부해야 되고 매우 신경을 써야 된다. 경영진은 발등에 불 떨어졌죠.